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와 오늘은 이지입니다. 네, 이렇게 둘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가 또 빠져가지고 나갔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저희 동물의 숲 부캐에 나왔던 것 중에서 다른 버전이 또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캐 디자인 중에서 요거만큼은 따라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부터 바로 가시죠. 자, 먼저 360 하나가 들어갑니다. 저는 화이트 샌드를 썼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고요. 뭐 키치한 느낌 가시겠다 그러면 다른 컬러들도 많죠. 이제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원하는 손잡이 길이만큼 불어주시면 됩니다. 네, 불고 묶어주시고 주의꾼은 길게 남긴 상태에서 방울 두 개 전구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전구 두 개를 그대로 잡고 네, 잠궈주시고요. 그 다음에 꼬주박고기 두 개 원하는 길이만큼 하고 방울을 만드신 다음에 나머지 커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의꾼은 이따가 쓸 때가 있으니까 일단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판을 만들 겁니다. 위판 같은 경우는 저희 데이지 버전 2를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같은 컬러, 같은 계열 컬러로 만들면 좋으니까 저는 오늘 트러플이랑 골드, 화이트 샌드, 그리고 크림 요 계열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안감은 조금 더 뭔가 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커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 다 불어 줄게요. 여기서 이제 안감 안쪽에 있는 받침을 만드는 건데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좁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주먹 하나 정도 방울을 만들어서 데이지 버전 2를 만들어 줄게요. 그냥 데이지 버전 2라고는 하는데 요건 저희 구독자분들만 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접어고기 두 개에서 이렇게 잠그는 거를 총 다섯 니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꽃잎 중에서 하나만 약간 한 2cm에서 3cm 정도 짧게 해주시면 전체적인 비율이 조금 더 이뻐집니다. 네, 요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 좀 터뜨리는 게 무서우신 분들은 이렇게 끝에 방울 만들어서 요 방울만 터뜨려 주시면 됩니다. 네, 매듭 묶어주시고요. 이제 이 중심부와 아래쪽에 손잡이와 같이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벌써 50%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각각 끝에 보면 매듭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버튼, 단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추를 끼워줄 건데 단추는 아마 저희 강의에도 있을 거고요. 일단 저희 막내 강의에도 있을 겁니다. 그 곰돌이 코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꽃을 만들 때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최대한 좀 느슨하게 해서 네, 방울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네, 묶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원하는 길이만큼 해서 커트하면 요게 단추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 정도의 단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단추를 조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렇게 꼬지목고기 5개에서 가운데 꽃술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요 단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단추를 일단 매다는 법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네, 매듭이 있죠? 매듭이 있으면 안쪽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이 그대로 끈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가면 됩니다. 옆으로 통과시켜주시면 이거를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안쪽으로 통과시켜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불안하다, 나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한국인이다, 네, 그러시면 이거 매듭 묶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비율 하나 작게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빼고 나머지 4개에다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저는 트러플로 포인트를 줄 건데 이제 트위스트 기법을 해서 여기다가 꿰매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트러플 컬러로 할 거고요. 총 투톤이니까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 다 풀어주셔도 되고요. 나는 트위스트 기법이 조금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3개에서 2개 정도 남기고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3개 정도 남기고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묶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울 두 개를 작게 만들어서 꼬아줍니다. 자, 그리고 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아래쪽으로도 통과해서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무릎이나 받칠 거 해가지고 한번 잡은 다음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원하는 쉐입만큼 저는 촘촘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한번 감아볼게요. 일정한 힘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굴곡이 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방울 중 하나를 여기 틈 사이에다가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이때 누르게 되면 매듭을 약하게 했으면 이게 바람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듭 넣을 거는 타이트하게 묶어주시고요. 네, 그대로 통과. 그래서 이 방울끼리 한번 돌려주세요. 네. 이제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거를 벌려서 끼워주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단추 끼우듯이 하면 되게 쉽게 껴집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꼬임 통과하고 두 번째 꼬임을 벌려서, 네, 손을 잡고 벌리시면 돼요. 벌려서 그대로 그냥 살포시 톡. 네. 이렇게 해서 원형을 그대로 다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둘러줬으면요, 이제 마지막이 남았죠.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일정한 간격 유지한 채로, 이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그대로 당겨버리면 여기 약간 조금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약간 벌려준 상태로, 네, 그대로 차선 방향대로 꼬으신 다음에 방울에다가 돌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요거 아직 정확하게 묶은 게 아니니까 다시 그대로 풀어서 나머지 처리.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기 싫은 것들 있어요. 이렇게 주입구 같은 거. 네. 요거 그대로 여기 방울 사이에다가 끌고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꼬지막꼬기 모양이 되면서 보기 싫은 것들이 조금은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밸런스 한번 잡아주시면, 네,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왕관 같은 느낌이 나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약간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 물결치고 어디는 이렇게 자꾸 올라가 있고 어디는 내려가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가슴에 칼 꽂듯이 꽂은 다음에, 네, 손 장 있죠. 장으로 밀어주세요. 왜냐면 이게 아래쪽이 들려 보이면 되게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밀어주시고요. 전체적인 쉐입을 좀 넓게 펴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트위스트 기법이다 보니까 점점 말리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 좀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포인트가 너무 크게 되면요, 단추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넣게 되면 이게 이렇게 너무 들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고 트위스트 안쪽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꾹꾹 누르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조금씩 벌어지지 않게 홀드 놔주시면, 옆에 것과 비교해보면 여기는 확실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네, 확실히 좁아져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얇았다가 굵었다가, 얇았다가 굵었다가, 이런 거를 좋아하시면 이렇게 두시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목도리를 한번 해주면 됩니다. 목도리는 저는 골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야, 골드의 트러플에 이건 진짜 가격이 자, 목도리 두르는 건 다 동일합니다. 그냥 방울 하나를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꼬지벅고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괜찮아, 나는 고수야 하시는 분들은 꼬지벅고기 먼저 하시고 요걸 당겨서 그대로 목도리를 한번 채워줘 볼게요. 네, 맨 위쪽에 꼬지벅고기 방울 두 개를 감싸는 목도리입니다. 타이트하게 그대로 조여주시는데, 여기서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려다 보면 자꾸 여기가 빠져버려요. 근데 빠져도 나중에 다시 끼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타이트하게 해서 방울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당겨서 꼬아줍니다. 꼬으셨으면 저도 지금 빠졌죠? 이거를 그대로 벌려서, 네,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구보다 살짝 작은 방울,
해주시고 이제 전구방울 해주시고 꼬집어 꼬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꼬집어 꼬기가 됐으면 그대로 타이트하게 보시면 이게 사선으로 더 좁아지기 때문에 사선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살짝.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한 번 더 조여줍니다. 타이트하게 조인 다음에 방울 만들고 그대로 꼬집어 꼬기 방울에다가 한 바퀴 내지 한 바퀴 반 정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 처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양 다시 잡아주시고, 네, 쉐입 전체적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하면, 네, 이제 99% 완성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꼬집어 꼬기 두 개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뭔가 조금 더 마지막까지 포인트를 주고 싶다, 엣지 포인트를 넣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방울 꼬집어 꼬기 요거 다섯 개,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바닥에다가 끼우는 건데 요건 다섯 잎인데 이번엔 여섯 잎으로 한번 해볼게요. 짠. 끝부분을 뭐 따로 부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끝까지 밀어내서 포인트를 하나를 더 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끝부분 위쪽으로 그대로 끼워 넣어줍니다. 만약에 꽃을 표현한 거라면 저는 평소보다 더 작게 했겠지만 이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포인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대로 처리.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도 처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대로 여기 달려가서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또 45도 기울여 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기울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약간 크림 짜듯이, 앙금 플라워 짜듯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 더 납작하게 포인트가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달아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약간 좀 시그니처 부케, 이건 맞잖아. 시그니처 부케가 완성이 됐습니다. 방송 안 해? 야!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부케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꽃꽂이 하는 방식은 기존의 부케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는 꽃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약간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꾸미셔도 좋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 컬러감과 이제 느낌만 다르게 하셔도, 심지어 같은 꽃이거든요. 같은 방식이고. 근데 저희 동물의 숲에 올라온 건 굉장히 약간 좀 키치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영한 느낌이 드는데, 그 컬러 조합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조합으로 뭔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 스토리에다 태그해 주시면 훨씬 저희가 뿌듯할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언제든지 궁금한 게 생기거나 물어볼 게 있거나 영상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 혹은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